그래도 드래곤은 데리고 왔어요. 불을 뿜어라 드래곤! 파이어! 안녕 여러분, 플레리입니다. 오늘은 광란의 고양이 강림 합니다. 이미 컴플릿 했지만 녹화를 안 했었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. 또 빠지면 섭섭하니까요. 암흑빙이 초고난도. 일단 돈 모을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. 누구나 탱커만 있다면 돈을 모을 수 있다. 이렇게 벽을 보내주면서 밀당을 합니다. 밀당도 상당히 쉬워서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예요. 캐릭터들은 원거리 범위 딜러들이 좋은데 저는 그리 많지 않아서 일단 대충 골라 잡아다 왔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좀 더 좋은 캐릭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없는 편이거든요. 저는 또 고방도 많이는 안 데리고 왔습니다. 빠른 성불을 원해서요. 그래도 드래곤은 데리고 왔어요. 불을 뿜어라 드래곤! 파이어! 근데 불 뿜을 때 저렇게 머리를 아래로 내리치면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? 에잇 모르겠다. 그냥 빠른 성불을 원해서 다 보내봅니다. 이런 묵은봄 플레이 그냥 해봅니다. 광란 고양이 체력 240만에 공격력 7880, 사거리 240이라고 하는데 과연 몇 분 컷이 나올지 궁금합니다. 지금도 보면 딱히 고방이 이렇게 많지도 않죠? 아 이거 어떤 분들은 고방만으로 깨던데? 아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. 궁금하다. 막 고양이들 엄청 보내가지고 깨더라고. 이야! 오! 뭐야! 벌써 날라가? 오! 아 역대급 쉬운 스테이지 맞나봐요. 아 정말 별게 없었다고 한다. 근데 얘 정말 기캐로도 고방들만으로도 깰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웬만한 캐릭터 있으면 다 될 것 같아. 젠느 같은 애 데리고 가면 되지. 무트랑 그렇게 하여 광란의 고양이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. 여기까지 플레리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Thank you.